안녕하세요. 힐링여행입니다. 오늘은 고려궁지를 한번 광화도 고려궁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 고려궁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 고려궁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다 돌아다닙니다, 이곳을. 네. 광화 유수부 동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우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광화 유수부 동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 유수부 동원입니다. 무용을 이렇게 광화 유수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늦은 나무인데 보호수라고 되어 있고, 외교장각 한번 고려궁지 터져 여기가. 건물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장각. 내부는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외교장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곳이 고려궁지고요.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고려궁지 터만 있습니다. 고려궁지 터에서 바라보는 광화도 시내입니다. 광화도 고려궁지 안에 있는 외교장각이고요. 왼쪽에 보면은 광화부 총각입니다. 광화동종입니다. 광화부 동 광화부 동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화 구류궁지 내에 있는 광화 유수부 이방청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 유수부 이방청을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다 잠겨 있고요. 광화 유수부 이방청입니다. 광화 고려궁지에는 앞에 보이는 외규장각 그리고 광화 유수부 광화 유수부 동종이 있고요. 이곳에 강화유수부 이방청이 있습니다.